이 정도면 배가 안 뜨는 거죠? 아시다시피 지금 날씨가 되게 안 좋아서 네. 이 섬에 지금 3일 동안 배가 결항이 돼 있어요. 와. 배가 출항을 할지 안 할지는 1시 반에 결정이 되는데요. 아니 하루에 배가 한 편이에요. 여기 두 편이 있습니다. 아침 배는 결항됐어요. 결항됐으니까요. 하여튼 오늘 나는 네. 프로그램 하면서 한 번도 날씨 때문에 꼬인 적이 없는데 하여튼 오늘 꼬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일단 카메라 들어봐. 가위바위보. 제가 양보할게요. 여기 때문에. 아니 제가 좀 피를 몰고 다니긴 하고. 어이 봐봐요. 어떡하냐. 아 진짜 이거 첫 방송인데 이거 배 안 뜨면 히트다. 우리 여기서 지금 한 시간 더 있는 거지, 그죠? 몇 분 왔어? 한 시 오십. 이건 아니다. 우리 어디 그늘로 좀 들어가야지. 이거는 야 이거는 일하다가 지쳐본다. 네. 들어가자. 장관님! 아, 3일 동안 배가 못 들어가가지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있지요, 예. 장사님이라고. 강장사님 이러니까 약간 중국 사람 같지 않아요? 원우씨.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한번 만져봅시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따뜻하게. 감사합니다. 돌리는 순간. 아니요, 이제 들어가야 돼요. 연도가 아버지, 연도가 연도. 섭총사. 안녕하세요. 아이고, 큰일이네. 지태난계로. 큰일이다. 형님, 저기에는 그럼 우리랑 같은 섬에 가시는 어머니들도 계신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요. 못 간대는데? 못 간대. 여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4시 30분 역전 우합, 안도, 서구지, 역부분면으로 출항하는 금고속 하륜은 해상의 지진 단계로 인하여 운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안 된대요, 연도는. 신기하게 알아보니까요. 월전하고 신기항에 가면 출항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지금 섬에 계신 마을 중에 월전하는 배를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월전하는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는 여기서 40분을 더 가야 돼요. 네, 각동안 우리 몫이 아니야. 그냥 우리는 뭐 자연이고 예 자연스러운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 뭐 이것도 아마 우리 오래 기억에 남을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가시죠. 나는